상자 안에 있던 사진첩에 남자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잔뜩 정리돼 있더라고요. 웨딩 반지도 있고 청첩장도 있더라고요. 아름답게 추억하려고 간직하는 거야. 당장 다 갖다 버려. 익숙한 상자. 그 상자가 왜 여기 있죠? 귀신적인 상자가. 손님, 제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대요. 이 뭔 개소리야? 시작부터 개막창이네. 전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여친이랑은 반년 정도 만났고 장거리 커플이에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주에 한 번씩 만나 서로 집에서 번갈아서 자고 그러거든요. 시작부터 막장이어서 이제 충격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이 사연 읽으면서. 그쵸? 그날은 여친이 야근이 있대서 저 혼자 여친 집에서 좀 기다리는데 침대 옆으로 누워서 폰하고 있다가 폰을 떨궜어요. 그래서 주우려고 침대 아래를 뒤적이는데 뭔가 걸리는 거예요. 어떤 상자가 아래에 숨겨져 있었는데 제가 남의 물건 막 함부로 보는 성격은 아니지만 뭐길래 여기다 놨을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상자를 꺼내서 열어버렸어요. 남의 물건 함부로 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이라고 덧붙이셨는데 지금 남의 물건 함부로 봤음. 상자 안에 있던 사진첩에 남자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잔뜩 정리돼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사귀는 사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컨셉이 아니라 퀄리티가 진짜로 찍은 것 같은 거예요. 웨딩 반지도 있고 청첩장도 있더라고요. 내 여자친구의 청첩장. 언제 어디서 결혼하는지 다 적혀 있는데 현타가 장난 아니던데요? 와, 또 이래요. 이게 말로만 듣던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만나는 애인 건가 싶어서 그날 신랄한 마음으로 여자친구가 집에 오길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사건이 생기면요 무조건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미리 자기야 내가 판도라 상자를 발견했어 너 결혼했니? 라고 스포하지 마시고 왜냐면은요 상대방한테 변명할 시간을 버려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 참다가 만나서 할 말 있어 하세요. 두 집 살림을 하는 건지 직장을 진짜 다니는 건 맞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스러워졌어요. 여자친구가 드디어 집에 왔고 저는 여자친구한테 상자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도 웃긴데 너 결혼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여태 연기한 거야? 라고 했죠. 아니 이걸 어떻게 봤어?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래 설명 좀 해봐. 너 설마 애도 있는 건 아니지? 뭔 소리야. 애 없고 나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했다고 주장하네요 여자친구가. 그럼 이건 뭔데? 이날 결혼한 사람은 누군데? 그게 사실 어릴 때 멋 모르고 결혼했었는데 얼마 안 가서 이혼했어. 지금은 남이고 연락도 안 해. 결혼을 했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근데 연인 사이에 불신이라고 말해주는 게 예의기는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속여? 내가 언제 속였어? 굳이 말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 말 안 한 거지. 속일 생각은 없었어. 당연히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걸 정리 안 하고 왜 가지고 있는데? 자기야 일단 우리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일단 대화가 참 답답하네요. 여친이 그래도 있는 그대로 인정은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사실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다 갖고 있는 게 화가 났어요. 신뢰를 잃은 연애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들켰으면 그 자리에서 모션이라도 했어야 됐어요. 이게 왜 있지? 설명을 다 해주겠다면서 여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멋모를 때 결혼했는데 비록 헤어졌지만 첫사랑 같은 존재라서 아름답게 추억하려고 간직하 하는 거야. 걔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절들이 너무 예뻐서. 이 말이 방구예요. 이혼까지 했는데 추억이고 아름답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당장 다 갖다 버려. 진짜 너한테 배신감 심하니까. 그러자 여자친구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싫어. 어떻게 그래? 그냥 어렸을 때 추억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어릴 때잖아. 결혼했던 것도 충격인데 버리기 싫다. 충격이 연타. 자기가 마음이 있으면 버렸겠지만 지금은 아무 맘도 없다고 그냥 추억일 뿐이라고 그러길래 안 버리면 내가 너 버릴 거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버리고 오겠대요. 멘트 개멋있어. 안 버리면 내가 너 버릴 거야. 와. 한수 배울게요. 진짜 주변에선 걘 아니라고 다 뜯어 말리는데 사랑하며 호구되잖아요. 억지로라도 저를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요 송님, 제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가서 제 옷들 몇 개 가져다 놓으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옷장 속에서 또 발견했어요 상자를. 아 진짜 그렇게까지 버리기가 싫었나? 청첩장을 김장하는 건 또 좀.
그거 보고 또 화내니까 여자친구가 사실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을 좀 줘. 진짜 버리고 올게. 그게 뭐 개소리야. 너 나 사랑하긴 해? 사랑하지. 하는데 진짜로 정리가 되면 버리고 올게. 이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제가 들고 가서 재활용하는 곳에 둬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참에 버리기로 한 건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후련하기도 하고 우울해하는 여자친구가 걱정도 돼서 최근 며칠은 여자친구를 평소보다 자주 봤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데이트도 자주 하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해주려고 좀 일찍 퇴근까지 해서 여친 집으로 가서 미리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 설마요! 프라이팬을 더 꺼내려고 부엌 서랍을 뒤적거리는 찰나 익숙한 상자 그 상자가 왜 여기 있죠? 아니 이 정도 여기 호러 특집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차라리 이렇게 변명해야 돼요. 귀신 들린 상자가 저는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려고 지금 저녁 해놓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전 또 화가 나서 여자친구가 집에 오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사연자분도 이 정도면 지치겠다. 너 진짜 심각하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주워왔니? 처음부터 너가 내 물건 맘대로 버린 거였잖아.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걸 지금 갖고 있다가 들켰으면서 놔둬 냅두라고? 시간을 좀 줘! 버릴 테니까! 버리려는 자와 버리지 않으려는 자 둘이 팽팽하네요. 그래도 저는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해서 전 남편이 지금 죽었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겠지. 정리되면 꼭 버리라고 하고 신경을 꺼보려 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연자분이 한 발 물러났어요. 근데 어제 제가 보면 안 될 걸 본 것 같아요. 여친이 또 야근을 한다길래 간식거리 좀 챙겨서 서프라이즈로 회사 앞으로 찾아갔는데 1층에 어딘가 낯을 익은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했는데 그 사진 속 남자였어요. 저는 뭐에 홀린 듯이 그 남자를 뒤따라갔고 건물 옆 편의점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연자분이 뭔가를 잘하려고 할 때마다 좀 좆대고 있어요. 좀 둘이 안 맞는 거야. 기운이 안 맞는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제 여자친구가 그 편의점 앞에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 남자는 익숙하다는 듯이 제 여친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아 춥게 왜 나와서 기다려? 마실 거 골랐어? 하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이게 진짜 전남편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 차마 따라는 못 들어가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사진 속 전남편이 회사 동료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저를 잘 못 만나는 평일마다 회사 동료랑 밥 먹는다, 야근한다 이랬던 게 다 사진 속 저 남자와 함께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여친한테 카톡으로 저 전남편이 회사 동료야? 이러니까 절대 아니야 라고 발병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뭐 했냐 그랬는데 회사 안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분명히 제 여자친구가 맞았거든요.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말을 걸지는 못하더라도 현장을 급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쳐다만 보고 와도 돼요. 그 남자를 보기 전까지는 상자만 버리고 오면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상자가 왜 세 번이나 되돌아왔을까요? 사연자분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도망쳐. 여자친구가 결혼한 상태인지 그것조차도 혼란스러운 거죠. 네, 다 떠나서 지금 좋댔습니다. 진짜 리얼 전남편이다 하더라도 남편이랑 계속 만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이렇게 정리 안 된 사람이랑 만나면 안 돼. 그렇게 떳떳하면 같이 가서 등본 봐요. 그런 생각은 못 했네요. 알아볼게요. 지금 바로 실행하신다고? 자기 못 믿냐고 뭘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오! 뭔가 있다! 잠시만요. 송혜 사실 곧 이혼할 예정이고 이혼한 거랑 다름없대요. 말이 계속 바뀌어. 와! 제 생각에 연락 되게 자주 하는 여자인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게 그 전남편인 것 같거든요. 아우! 제 앞에서 전화는 안 받고 카톡만 하거든요. 나가서 받거나 굳이. 여자 사람 친구의 전화를 나가서 받는다? 머리 개 아프네요. 일단 우리 사연자분은 일단 이별을 선물을 하셔야 되고요. 반영 정도 만나고 알았을 때 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오! 꺼지라고 할게요 그냥. 간만에 나오는 사이다인가? 여자친구가 사실 결혼했다가 안 맞아서 이혼하기로 했고 지금은 아직 합의 중이라 보류하는 중이었대요. 말미잘인가? 입으로 말도 하고 똥도 싸네. 일단 결론 이거야. 이혼을 안 했어. 그리고 그 중요한 걸 왜 이제 이혼 신고서도 상자처럼 돌아온다 봐요. 이런 진짜 이제 회사 동료이자 뭐 현재 이제 남편이고 이제 꺼지라고 합시다. 차단할게요. 오! 정말
잘 엿갖고 그 사람과의 흥적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결혼 중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증거를 남겨두라고 하네요. 그런 말이 있어요.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부터 바뀐대요. 사회적으로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기억이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를 걸렸으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꽃길만 있을 거예요.